버스 자격, 버스 운전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교통안전공단 예약을 하고 또 자리가 나오면은 현장에서도 아마 접수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도 시험 보고 오후에도 시험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수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당일에 가면은 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물론 그 자리가 한두 명? 아니, 자리가 많이 있는 날도, 자리가 남는 날도 있기는 한데, 가서 접수하려고 할때 자리가 없으면은 다른 날에 또 다시 가야 되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가는 게 낫죠. 화물 운송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소도시라서, 운전 정밀 검사랑, 버스나 화물 자격증을 같은 날에 봤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에 정밀 검사 받고 합격해서 오후에 다행히 자리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. 근데 오후 정밀 검사 합격이 안 되면 그 인터넷으로 버스나 화물 예약이 안 되니까 자리가 없으면은 정밀 검사 받고 다음 날에 또 방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.